뭔 잡기들이 왜 이렇게 많냐. 야 키야! 야 미친! 좀 전까지만 해도 여기 완전 개 아주 판으로 있었네. 야 너 왜 이렇게 웃어? 오지마 이쪽으로. 어디서 왔어? 자 오신 분들 자 모두들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여기가 얼마 전도 아니다. 이제 오래됐겠구나. 한 달 정도 됐을라나 이제? 한 달 정도 됐을라나? 여기에서 구슬했어요. 구슬. 구치인 때문에. 그 산주인 때문에 했겠지. 산주인 때문에. 자 여러분들 갑시다. 스타트 고. 움직였다 지하실에서. 지하실에 뭐 움직였다 방금. 뭔 잡기들이 왜 이렇게 많냐. 여기도 뭔 잡기가 있다 온 것 같고. 어? 야! 방금 안에서 움직였어, 방금. 뭐야? 와 깜짝이야. 무슨 어딨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간 것 같다. 뭐야? 웅덩이구만. 이쪽으로 갔다니까 지금.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저 웅덩이. 웅덩이 속으로 들어갔어. 웅덩이 속. 저쪽에부터 있었네. 저쪽에. 저 천장 모서리 쪽에 붙어 있었어. 와 이상해 지금. 와 주위에 뭐가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 뭐야 주위 어딨어? 야 미친! 뭐! 나와 나와. 어디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못 찾겠어 지금 계속. 어디야? 이제 잘 봐봐.
지금 우리 지금 쳐다보고 있어, 어디서. 잠깐만. 지금 계속 뭐 움직이고 있어. 어디야? 뭐야 지금? 어딨어? 비린내가 계속 나는 거 보니까 집에 물귀신인데 기운이 세. 기운이 안돼 계속 움직이자 움직여. 잠깐만 이쪽 어디서 뭐가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아까 있잖아요 마이콜한테 마이크한테 붙었던 거, 그것이 뭐였냐면 구신이 씌어가지고 구신이 붙어갖고 마이콜 목에 올라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마이콜은 내가 말해주기 전까지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지금 계속 여기 야 저기 봐봐. 와 들어갔다. 방금 봤지? 응. 와 순식간이다. 여자 봤지 여자. 네. 지금 기운이 다 지금 여기저기 다 퍼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저기 쳐다봐도 처음에는 있는 건 같은데 설마 내가 응? 마이콜 목에 붙어 있을 거라 난 몰랐지. 나는 천장을 봤다가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 인형으로 보였죠. 에?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목마타 있는 거 그러게 보여. 그러게 그게 누구였냐? 여자예요. 여자 목에 올라타갖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통통통 뛰는 거 있죠. 다리 시계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하고 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판이었네 여기. 잡기들 완전히 판이었어 여기. 좀 전까지만 해도 여기 완전 개 아주 판으로 있었네. 내가 지금 올라와 버리니까 얘네들 지금 지새끼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새끼들이 이름 올라있다가 사람이 지나면 쏙쏙쏙 숨어버리잖아 사람이 가면. 완전 그런 판이네 지금 여기가. 어? 야 구멍. 야! 어! 야! 뭐야? 대가리! 어? 어디 갔어? 안에 아직 있다. 지식이 구멍 속에 아직 있다. 저기 와 여기 조심해라 구멍. 야 이거 빠져면 좋겠다. 잠깐만
우와. 어디 갔어? 우와. 어디 갔어? 너 거기 안에 있는 거 있으냐? 알고 있으니까 나와봐, 빨리. 너 거기 안에 있는 거 아니까 좀 날 빨리 나와봐. 너는 뭔 사연이 있고? 와, 뭔 소리야? 와. 짐 안에 있는데. 들어가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네, 구멍이. 잠깐만. 움직여서 지금, 야. 움직여서. 움직여서, 움직여서. 뭔 소리야? 움직. 소리 난다 또. 저쪽 뭐야? 형, 정신 팔렸다. 여름에 한번 보여줄게. 저기, 저기, 여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리만 살짝 보이는데, 어? 야, 저기, 그때! 어? 야, 나왔어. 여러분들 보여요? 여러분들 나 보여? 안 보여? 야, 얘야. 말이 없는 것 같구만. 뭐야. 야. 저 구석에, 구석에. 할 말 뭐야? 와. 얘기 맞춰줄게. 친구들? 무슨 친구들? 네 친구들? 친구들하고 있어서? 선생이야? 말하고 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마. 한번 잡기에도 좀 이상하다, 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이상해, 자. 나머지 친구들은? 아, 82길 감사해요. 82길, 와. 아, 그래? 그럼 그 친구들 지금 다 얘기했어, 지금? 뭐야, 귀신 없다님, 400km. 지금 친구들 지금 다 얘기했어?
아까 도시하고 그랬죠. 여기 많이 사망돼 퍼져 있고 막 뭔가 자기들이 많은 이유를 알았어. 잠깐만 잡아. 야, 너 왜 웃어? 웃는 게 왜 웃어? 자, 빠르바른 진행을 위해서 우선 얘기를. 2층. 따라오지 마. 수학여행, 예, 수학여행. 말씀 잘하셨어요, 사실. 예. 수학여행 가다가 아저씨가 졸음자였대. 갖고 버스가 다리 아래로 전복이 됐는데 넘어질 때까지는 괜찮대요. 차가 물에 잠겨버리니까. 같이 30m 더 탔대요. 30m 더 탔는데 15명, 친구들 15명이 지금 여기, 지를 포함해서 친구들 15명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목숨을 건넸다는데, 15명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같이 있는데 지금,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대 지금. 보러 갈 수가 없대 지금. 아까 여기 뭔가가 지금 또 다른 뭔가가 있나 봐요 지금. 또 다른 뭔가가. 얘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기는 여러분들 악기가 있는 곳이에요. 산주인이 있는 곳이야. 산주인. 이게 얼마 전에 여기서 굿을 해가지고 그 산주인이 아직까지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꼬마 어디 갔어? 어? 꼬마 어디 갔어? 내가 아짜가 아까 지금 웃었다 했잖아. 그 웃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말한 거야. 웃지 말라는 듯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산주인 오늘 만날 수 있으려나? 또 어디서 들려? 이것도 뭐야? 얘들이 야, 저 뭐야? 왜 손치대? 이거 걔 뭐야? 왜 손치대? 야, 왜 오라? 야, 니가 더 손. 뭐야? 잠깐만. 이쪽인데? 잠깐만, 이쪽 가볼까 니가? 니. 니야, 니, 니. 와. 지금 안 들려. 뭐라고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 진짜. 뭐야? 어디서 보고 있어? 형님. 와. 멈춰. 멈춰. 오지 마 이쪽으로. 어디서 왔어? 왜? 왜? 뭔데? 어디? 사? 저 사람 왜? 저 사람 왜?
물티슈 하나만 주라. 알아먹기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나가라. 여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나가라. 근데 여기에 있던 산주인이 여기 와서 구슬했던 그 무속인 있죠. 그 무속인한테 붙어서 가버렸어요. 붙어서 가버렸어. 원래 여러분들 무속인들 다 이렇게 장군신도 모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장군신은 들어오는 거를 그런 들어온 거를 쳐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못했다 이거지. 구슬했긴 했는데 그 무속인한테 씌어서 간 거야. 그러면 그 무속인은 맨날 며칠 엄청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엄청 많이 아플 거예요. 지금 현재도 아플 수도 있고 장군신을 모시지 못한 게 아니라 장군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들어오는 거를 쳐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무속인이 굳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내가 예전에 그 말도 했죠. 저수지 갔을 때 있죠. 저수지 거기도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구슬하고 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내가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서 굳하고 나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저 역시도 그 차가 웅덩이에 빠져버렸어. 아예 심하게 빠져버렸지. 그때 차를 아예 뭐 후진해서 뺄지도 못하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내 카차를 불러가지고 겨우 그때 빼가지고 그때 기억하신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내가 그 말 뱉으자마자 바로 웅덩이에 빠져버려서 차가 뒷바퀴가 다 아예 알바퀴가 빠지고 뒷바퀴가 아예 공중에 뜰 정도로 심하게 빠졌지. 그때 이제 무속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악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잡신이 씌워버렸다고 해야지. 잡신이 그 사람은 무속인에 대한 그 쉽게 말하면 생명이 끝난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산주인은 없어요. 예전에 산주인이 아마 여러분들 그 무속인이 여기 산도 몇 번 탔을 수도 있어요. 이 산을 몇 번 탔을 수도 있어. 왜냐? 그 산 주인은 여기가 자기의 쉽게 말하면 고향이고 자기 영토고 그래서 이쪽을 와가지고 몇 번 그 무속인이 와가지고 여기를 타고 그랬을 거야. 여기는 대장.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기운이 너무 없어서 갑자기, 어제도 내가 좀 그랬는데, 오늘도, 형 좀 그래버리네. 자,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기운이 없어버리면, 마이콜한테 뭐가 쉬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내가 하기도 더 힘들어요.